자, 본문 2 볼게요. 자, 이제 본문 2에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네. 제목으로 알맞는 거. 자, reuse oldies but goodies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reuse는 재사용하다는 말인 거 알죠? oldies but goodies란 말은, oldies는 우리가 낡은 거야. 낡았지만, 그러나 goodies란 것은 좋은 것. 낡았지만 좋은 것들을 뭐 다시 뭐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내용상. 자, 여기에 몇 가지 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해석 들어갈게요.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전체 부정. 아,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은 chances are라고 나와 있어요. chances are, 이게 지금 원래 chance란 단어는 기회란 뜻이거나 뜻인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수거처럼 사용돼서 아마 뭐뭐 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종의 접속어처럼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딱히 없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시작해 볼게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has things,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 자, 뒤에 대시 나와 있으니까 이 things가 선행사랑 가시죠? 뒤에 동사로 시작됐으니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 더 이상, no longer of any use, 어떠한 사용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들이 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서 봐야 될 문법, 조금 전에 no longer가 전체 부정어로 더 이상 못마지 않다라는 부정어로 사용되죠, 부정어. 그리고 하나 더 볼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of any use란 말이 있는데, 이건 여기다 쓸게요. of라는 이런 단어 전치사 뒤에 우리가 뭐가 들어갈 때 추상명사라는 게 있어요. 추상명사. 추상명사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뭐 use라든가 importance라든가 또는 뭐 beauty, 눈에 보이는 거 아름다움,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죠? 이러한 of 뒤에 추상명사가 영어에 사용되면 우리는 얘네들이 어떠한 형용사로 쓰인다 그래요. 자, 그러면 of any use라는 이 use라는 추상명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용, 사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를 쓰는 순간 이거는 아주 유용한이란 뜻의 형용사, 뭘까, useful, 아주 도움이 되는이란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다음 필요가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겠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every로 시작되는 주어는 항상 단수 동사죠. 단수 취급. 자, 그 다음에 chances are, 아마도, 그리고 아마도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여기서 그러한 것들 앞에 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은 eventually, 결국 이란 뜻이죠. 자, 이거 get thrown away인데 우리가 보다시피 영어에서 여기는 비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get을 쓰고, 그 다음에 PP가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야, 수동태. 자, 뜻은 뭣뭇이 되어지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thrown away,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수동태로. 자, 뭐 그런 뜻으로. 뭐 아까 지미를 들면은 여기 문장 다시 봐서 of use는, of importance 뭘까? 아주 필요한, important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고, of beauty는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of를 쓰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갈게요. 자, however, 그러나라는 접속사 앞뒤 내용
역접 접속사 이렇게 버려질 거지만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의 내용이죠. 반대라는 것은 버려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미 되겠지. Some of the things 그러한 것들 중에 some 일부는 어떤 것들 thing get thrown 버려지는 거 밖으로 버려지는 것들 중에 일부는 are still 여전히 useful 이용 가능하다 또는 도움이 쓸모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나온 뒤에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려지는 것들 이렇게 버려지게 되지만 일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 여기서 볼 만한 단어는 문장은 some이라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런데 뒤에 get thrown이라는 동사가 나온 것으로 봐서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선행사는 the things입니다. 선행사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throw out은 버리다라는 throw away랑 같은 뜻으로 버려지는 것들 수동태로 쓰였죠. 여기가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some of the things가 주어 그리고 that부터 out까지가 관계사절이죠. 앞에는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와요? 동사는 그렇죠. 동사는 R가 나오죠. 얘하고 얘하고 지금 수일치를 맞춰야 되니까 색깔이 좀 다른 색깔 들어가긴 했겠네. 띵과 뒤에 있는 R가 주어와 동사 수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도움이 또 useful 이용 쓸모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죠. 조금 전에 이 지금 수일치 조동사 일치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빈칸도 가능하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것은 서술형도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복합 구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여기 빈칸 문제도 however라는 접속사도 잘 봐두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과제 갑시다. Go as Zach 이라는 것은 Dutch way. Dutch란 말은 그 네덜란드어라는 말이죠. 네덜란드의 방식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of라는 전치사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은 그 네덜란드 방식인데 뭐 하는 네덜란드 방식이냐? allowing 허락하다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to get 갖도록 허락하는 그런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뭐를 갖도록 만듭니까? Second hand things. 중고 물건들이죠. 자, 그 중고 물건들이 어떤 중고 물건들? That might otherwise.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라는 뜻을 쓰이는 그 단어죠.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some of things, 그 중고 물건들은 그렇지 않으면 be thrown away, 버려질. 자, 한마디로 하면은 go as Zach라는 것은 네덜란드 방식에 자, 허용해 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중고 물건들을 갖도록 어떤 중고 물건들, 중고 물건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들. 자, 여기까지고요. 내용 파악을 좀 들어가 보면 봅시다. 일단 네덜란드식 방식이란 말 뒤에 이게 지금 전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전치사 뒤에 우리가 동사 뭐 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동명사가 쓰여 있죠.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동명사 allow 뒤에 목적어 뒤에는 당연히 투부정 쓰죠. 동사 두개못 쓰니까. 자, 뭣뭇을 갖도록 허락해 준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보다시피 that이라는 관계사 왜요? might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선행사는 앞에 있는 그렇죠 second hand things가 됩니다. 중고 물건들 꾸며주는 말이지.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중고 물건들이 핵심은 be thrown away 버려진다라는 거에 지금 굳이 따지면
이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수동. 그냥 앞에는 중고 물건들이 버려진다는 의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까지. 자, it is a special garage bag.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우리가 garage bag이란 것은, 아이고, 아, garbage bag이란 것은 쓰레기 봉투죠.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They can be filled. 자, 동사. 그렇기 때문에 주어인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겠죠. 그건 특별한 어떤 쓰레기 봉투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수동 형태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유는 왜?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가 이 행동을 직접 할 수는 없죠. 채워준다는 행동을,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주어가 이걸 할수 없으니까. 채워질 수 있는, 근데 무엇으로? 자, 바로, 자, used란 단어. 중고, 그러나 usable.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두 가지가 지금 일종의 병렬이에요. 얘랑 얘가. 자, 어떤 물건들로 채워진다? 자, 중고이지만, usable, 아주 쓸모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고에즈자크라고 불리우는 이걸 말하죠. 이거는 일종의 특별한 어떤 쓰레기 봉투인데, 그것은 중고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usable, 이용 가능한, 아주 이용할 수 있는 쓸모있는 그러한 아이템스. 아이템이란 말은 물건들이죠. 물건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뒤로 가서, 여기 봅시다. 이것도 지금 서술형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 자체가 조금 재미있어요. 자, placing the bag outside on the pavement makes whatever is in it available to anyone in the community까지 일단 봅시다. 자, 이 문장은 동사가 뭘까요? 바로 makes입니다. 주어는요, placing이에요. 주어가 placing한 것은 주어가 동명사란 얘기죠.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동명사는요, 항상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가 옮겨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뭐 하는 거? 그 봉투를 페이브먼트가 뭡니까? 페이브먼트. 우리 페이브먼트라는 것은 인도. 보도블록 있죠, 보도. 인도나 보도 위에 밖에다가, 자, 이렇게 place. place의 뜻은 뭔가 어디 두다죠. 놓는 것은, 자, 이렇게 보도나 인도에다가 봉투를 밖에다 내놓는 것은, 자, makes whatever is in it available. 만든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볼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make란 단어부터 설명해 줄게요. make. 다음에 뒤에 온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available 이라고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 해석은 이 목적어인 A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어가 whatever is in it 까지가 목적어입니다. whatever is in it가 목적어라 그랬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whatever is in it 까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있죠?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에 일종의 ever란 단어가 붙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자, 이 whatever라는 그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관계대명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뭐냐? anything, 어떤 것이라는 거.
이 what도 마찬가지, anything that 어떤 것이든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집어넣으면 anything that is in it라는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때 이 anything이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거 하는 어떤 것이든지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 안에 이때 그것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이 it 그것은 바로 그 가방을 의미하죠. 그 봉투 백을 의미하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든 자,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용 가능하다고 만드냐? To anyone 역시 또 누구든지죠. 어디에 있는 in the community 그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에게도 이용 가능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 백을 말 그대로 밖에다 이렇게 내놓는다. 도로에다 내놓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whatever it is in it 말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거를 모한 상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이용 가능하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에게. 말 그대로 본인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가방에, 아, 이그 쓰레기 봉투가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 부분은 지금 거의 서술형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짜 어렵네. 자, 보다시피 동명사가 주어. 문장 전체로 봤을 때. 자, 요 색깔로 할까요? 동명사가 주어. 동사는 makes. 자, 그 다음에 available이 목적어 뒤에 형용사. 자, 이렇게 쓰이는 형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렇게 해서 이 고드삭스의 브라이트, 아주 영리한, 아니, 미안합니다. 밝은 컬러는, 이게 문장의 주어죠. 컬러가 주어죠. attracts, 뭐 한다? 끌어당긴다죠. 뭐를? attention, 관심을 끌어당긴다. 라는 뜻이고. 자, 여기에 쓰인 while은, 뭘로 쓸까요? 자, 둘 중에 하나겠죠. 못마는 동안인지. 아니면 무마는 반면인지 뒤에 내용 봐볼까요? 그 transparent 것은 투명한이란 뜻이에요. 투명한 side of the bag 그 가방의 투명한 그 면이겠죠? 면은 자 reveals이란 단어 갖고 있는 뜻 보여주다 밝히다란 뜻이에요. 드러내다. 뭐, 굳이 뭐, 보여주다라는 쇼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의 컨텐츠, 내용물을 보여주는다, 주는 반면이라고 써야겠죠. 자, 내용 다시 보면, 이 고스다크의 아주 밝은 컬러는, 그건 쓰레기 봉투 밝은 컬러는, 첫 번째, 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자, 그 transparent 바로 이 사이드입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한쪽 면이죠. 투명한 면 무엇을 그 봉투에 아까 말한 뭐라고? 투명한 면은 이게 지금 주어기 때문에 동사 뭐가 쓰였습니까? reveals 그렇죠? 수의 일치 단수 뒤에도 그래서 단수 자, 드러냅니다. 또 하나 볼 거, 그것의 컨텐츠인데, 이게 그것은 가리키는 게 바로, the bag을 가리키죠. 그래서 it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컨텐츠를, 자, 드러낸다, 보여준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사람들은, people can help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 자.
help themselves란 말 나왔고, anything they like. 그들이, 이거는 좀 다른 뜻이네요. 미안해.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네. 우리가 help oneself to라는 단어. 요거 마음껏 먹다란 뜻인데. 원래는 help 다음에 oneself 다음에 to a가 넣으면 a를 마음껏 먹다 라는 뜻을 우리가 썼는데, 여기서는 먹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든지라니 a를 마음껏 쓰다란 말로 쓰겠죠. 그래서 자,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anything이라는 단어와 they 사이에는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자, 뒤에 보다시피 먹었기 때문에 뭘 좋아하는지가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마음껏 쓸 수가 있다, 마음껏 가질 수가 있다. What an idea, 멋진 생각이다. 이때 쓰이는 what은 감탄사죠, 감탄사. 감탄사고, 굳이 이제 여기 뒤에가 생략되어 있다면은 What an idea it is. 주어 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다 라는 거. 이러한 transparent, 아까 나왔던, 그렇죠, 투명한 그러한 쓰레기 컨테이너는, 자, garbage 컨테이너는, 쓰레기 봉투들은 has help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왔다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도왔느냐? 많은 네덜란드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하도록. 자, 이때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한 has helped라는 현재 완료에 helped가 뭔 동사? 그렇죠, 준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go도 가능하고 to go도 가능하다는 거. 자, go greener, 더, 이때는 go green에 뭐가 붙었습니까? 비교급이 붙었으니까 더 친환경적이 되도록 도와왔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go green이란 단어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뭐야,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다니까 er이 붙었으니까 더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근데 방식은 무엇에 의해? 전치사니까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동명사. 어떤 방식? 줄이는 것에 의해서죠. 무엇을요? The amount of trash. 그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쓰레기냐? 여기 있는 going은, 자, 이 앞에 있는 trash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이때는 어디 어디로 가는이 되겠죠. 어디로 가는? Landfills. Landfill이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에 의해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친환경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까지가 본문 2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외워야 할 그러한 문장들이 꽤 많아요. 지금 벌써 여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또 뭐, 요것도 지금 그렇고, 사실은 또 여기도 지금 좀 그렇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 나중에 이건 다 씹어 먹읍시다, 우리가.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